아이언맨.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I'll... 인간은 언제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교도소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공간이죠. 교도소를 가리키는 은어로는 깜빵, 빵, 큰 집, 학교, 그리고 국립호텔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교도소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이언맨 주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용품 외에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수들은 항상 생활의 불편함에 시달립니다. 불편은 발명의 시작이라고 하던가요?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는 간간이 인류에게 편리함을 주는 발명품들이 또는 교도소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발한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770년 폭동을 일으킨 죄로 감옥살이를 하던 영국의 월리엄 에디슨은 매일 아침 이를 천으로 문질러 닦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월리엄 에디슨은 때마침 저녁 식사로 나온 고깃뼈를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단단한 이를 닦는 소를 생각한 것이죠. 에디슨은 고깃뼈에 털을 붙여 소를 만들었고 석방 후에 이를 생산하여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칫솔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필수품이자 최고의 발명품으로 평가받는 칫솔은 에디스가 교도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발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칫솔 말고도 교도소에서는 편의를 꿈꾸는 죄수들이 교도소 내에 있는 물품만으로 윤택한 교도소 생활을 위해 각종 도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죄수들은 건전지와 전구, 커튼 레일로 산탄총을 만들기도 하고요. 고무호스와 면도칼로 술을 증류하기 위한 증류기를 발명해내기도 했습니다. 또 칫솔 손잡이, 볼펜과 전기모터로 문신도구까지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머리가 좋으면 그 재능을 범죄에 쓰지 말고 좋은 쪽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들기도 하네요. 워너비에 살다가 듣고 오셨습니다. 교도소는 항상 교도소를 탈옥하려는 죄수들과 그것을 막기 위한 간수들의 사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탈옥을 한 죄수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세계적인 미항이라고 꼽히는 베니스에는 그 이미지와 상반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베니스의 파온비 교도소를 가기 위해서는 탄식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요. 두 칼레 궁전 안에 있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가는 중 대리석 창문을 통해 다시는 볼 수 없는 베니스 풍경을 보고 죄수들이 탄식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 다리는 죽음의 다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 다리를 건너 죄수들 중에서는 살아나온 죄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의 다리를 통해 감옥으로 들어간 죄수들 중에 유일하게 탈옥에 성공한 죄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세계의 바람둥이 카사노바입니다.
1755년 카사노바는 종교재판관의 부인을 만났다는 제목으로 카운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카사노바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베니스의 상류층 부인 12명은 그를 탈옥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팻물을 모아 교도소 간수들을 매수하는데요. 간수는 매년 베니스에서 열리는 가면 무도회를 통해 카사노바에게 가면을 씌워 자연스럽게 감옥을 빠져나오게 도와주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 탈출에 성공한 카사노바는 유유히 바다를 건너 프랑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카사노바가 수감 생활을 했던 감방 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가둘 때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듯이 이제 나도 자유를 찾아 떠나며 당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겠소 라는 카사노바가 남긴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막하고 어두운 이미지의 교도소. 하지만 요즘 교도소는 형을 채우는 목적이 아닌 형무자들을 재교육시켜 교화를 시킨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별 5개짜리 교도소라고 불리는 레오벤 교도소는 아름다운 유리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진 호화스러운 교도소입니다. 죄수들의 방은 독실 체제로 개인용 TV와 분홍색 소파까지 구비되어 있어 죄수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하지만 레오벤 교도소의 훌륭한 시설이 범죄 재발을 막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과학적인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흉악한 범죄를 지닌 죄수들에게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학우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아이언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